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써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와 다툼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화평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며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 참으로 이제는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며 내 하나 잘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친족들 잘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내가 잘되면은 그것이 다 없는 것으로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상쇄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미셸 워펀 시리즈에 나오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강탈해서 멕시코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잡혀서 감옥 생활합니다. 그때 잡은 경찰관이 그 돈을 압수해가지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그의 생각은 이 돈은 어차피 강탈한 돈인데 이 강도질한 돈 내가 빼앗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피장파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장파장이다 이것은 뭐가 죄가 되겠냐 하며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지노 가서 돈을 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들도 돈을 따려고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카지노 다니는 것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에 한참 동안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파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휘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친일파냐? 다른 사람들 친일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다툼이 또 있었습니다. 또 현재 젊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을 너무 많이 중용했다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글자를 배우며 한글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공문서를 하나 보내도 글을 읽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시대 때 그런 직책을 해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글을 우리 민족에게 보급한 겁니다. 그때는 강제성을 띄어서 보급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제 좀 6, 7살 돼가지고 농촌일 좀 거들락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 다 끌어가서 농사일 망친다고 이렇게 불평했지만은 강제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한글을 깨우치고 그러므로 해서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 된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99% 넘는 문맹률을 자랑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말을 다 알고 설 쪽으로 말하고 설 수 있는 이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친일파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말을 한글을 깨우친 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지위에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피장파장이라 해가지고 죄를 죄로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펀드에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 남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경제가 나빠가 다 손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피장파장이 됩니까?
자기는 재산상 손해를 봤는데 무슨 피장파장이 됩니까? 우리가 혹시 그 스름돈을 받을 때 종업원이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더 받았다. 그러면 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더 받으면은 그걸 돌려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안 돌려주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와 같이 하와를 깨워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과 악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이라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이다 이거예요. 강도질한 사람 만나 가지고 나는 도둑질했는데 강도질한 사람 만났다. 그래 나는 강도질 안 했으니까 저놈보다 선하다. 그래 나는 죄가 없다. 이런 형식으로 이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들이 뇌물을 받고 나만 받았나? 너는 안 받았나? 나는 적게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와 같은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내가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하나 높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예사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에게서 난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지혜롭게 살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라.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욕을 먹으면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장깨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보면은 첫째 청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들이 행한 것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힘써서 행하여야 할 선행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지혜가 교회에 많아야지 우리 하나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참 대표적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종순일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과거 해방 전에는 뭐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세례받는 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기념하기 위한 것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교회에 정정하고 기념하는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00년도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정통 유학자 양반 집안으로 땅도 많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훈장 박능일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라리온 빚진 사람들을 사람을 만나 그를 용서하지 않고 100데라리온 내놓으라고 감옥에 넣은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보통으로 금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근 30kg 가까이 되는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0데라리온 가는 것은 한 100일 동안 일한 품삯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았고 자기는 조금 빚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무자비한 종이라. 이 대목을 읽고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을 사람들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자를 올리려 가는가 안 그러면 빚을 당장 내놓으라고 가는가 불안한 마음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올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조금 빌린 그 돈 받겠다고 한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무자비한 종보다 내가 더 악한 자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오늘부로 여러분들께 빌려준 모든 돈을 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빈 문서들을 다 꺼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 4분의 3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듣고 네 부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교회에 바치고 그는 아내와 더불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섬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사람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세상적인 지혜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 지혜뿐이 아니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내세가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압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안다. 네게 속아서 지금도 영상 훈련이니 무슨 훈련이니 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금멸류관 받아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 참으로 세상에는 성공했다 하고 잘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